온라인 커뮤니티에 2억 가까이 하는 EQS 보증수리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.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9만 회를 넘었는데요. 벤츠 전기차 EQS 차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A씨는 하이퍼스크린 송풍구 쪽에서 잡소리가 너무 심해 보증수리를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. 그는 보증수리를 받으려고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 스펀지 하나를 껴뒀다며 센터에서 7시간이나 대기했는데 스펀지, 그것도 분홍색으로 박아뒀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 A씨는 AS를 했는데도 중요한 게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존과 똑같이 들린다며 스펀지를 그냥 빼뒀다고 하소연했습니다. AS 센터 어드바이저는 A씨에게 다른 EQS도 다 잡소리가 난다며 저희도 스펀지를 넣기 싫었는데 소리를 안 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. 차주 A씨는 이게 맞는 거냐며 누리꾼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.